아들 주를 잡아먹은 이 요물 같은 것! 목숨 걸고 지켜온 청성이 씨 가문을 네가 이리 끝을래? 이 뻔뻔스러운 것. 어찌 너만 살아있단 말이냐! 내 인연은 그냥! 그치. 정말 구차한 집안입니다. 이댁 종소는 반위를 알았습니다. 열격, 혈변에 먹질 못해 수척해져 가는데도 의원이 써준 약방문은 무시하고 붙하고 부적이 났었지요. 그린 망자가 된 것인데! 그 책임은 억울한 며느리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죽음까지 강요했지요.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?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리느냐? 천한 의원 주제! 아무리 천한 의원이라도 병자를 살리려는 마음은 같습니다. 제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 합니다. 저 우리 형제가 제사상에 주려나? 마지막으로 죽은 서방님의 명복을 빌었습니다. 저는 이제 청성이 씨 가문과의 연을 끊어낼 것입니다. 아, 저...